안녕하세요. 연예추천 루미 언니입니다. 어떤 여성 매거진에서 여성분들 한 382명을 대상으로 비혼주의와 연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당신은 비혼주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33%의 여성분들이 나는 비혼주의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혼 여성분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비혼주의자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비혼주의라고 응답한 분들에게 아, 왜 비혼을 결심했냐고 물어보니까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임신 출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개인의 행복 추구, 이두 가지 이유가 비혼을 결심한 데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나머지 이유를 보면 결혼 제도에 대한 반감, 경제적인 이유,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 이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남녀 모두 결혼을 하게 되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면 대부분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다 보니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은 애초에 비혼을 선택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비혼의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은 66% 연애를 하면서 1인 가구로 사는 것이다. 다음으로 31%는 연애를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다. 그리고 동거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분들은 3%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혼주의자 여성분들은 혼자 자유롭게 살면서 연애만 하고 싶다는 그런 니즈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거죠. 다음은 내가 비혼주의자라는 거를 남자친구한테 밝힌다. 84%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밝히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분들에게 다시 물어봤을 때그 이유는 50%,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용기가 부족해서 25%, 밝힐 생각이 없어서 25% 이렇게 나옵니다. 비혼주의자이지만 연애를 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42%, 외로움,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3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연애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닌 거죠. 다만 응답자 중에서는 내가 비혼주의자인데 똑같이 비혼주의자인 남친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 뭐 취향부터 뭐 가치관까지 하나하나가 너무 잘 맞아서 나중에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더라.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쪽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응답한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성 비혼주의자 분들은 비혼주의자끼리 연애를 하는 거를 확실히 더 선호를 하겠죠. 다음으로 비혼주의자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연애 고민은 가족, 친구의 잔소리나 비난 49%, 결혼을 원하는 남자친구와의 갈등 29%, 이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비혼의 연애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연애가 언제 끝나도 부담이 없다. 미래에 대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어 스트레스가 덜하다. 단순히 나이가 찼다는 이유로 상대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비혼주의자의 연애는 결말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흥미롭다. 불필요한 소모 없이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성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비혼주의자라고 응답을 했지만, 앞으로 점점 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남성이 비혼을 선택했을 경우와 여성이 비혼을 선택했을 경우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예 비혼으로 임신 출산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찌 보면 평생 연애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응답하신 분들도 보면 혼자 살면서 계속 연애를 하는 그런 생활을 원한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대신에 이런 거를 약간 주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비혼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 사귀는 남자친구가 잘 됐다. 비혼주의 좋다. 결혼은 여자에게 손해다. 우리는 결혼을 안 해도 되니까 좋다.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이상하게 은근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뭐제 주변에도 30대, 40대 여성분이신데 외모도 매력이 있고 능력도 있고 해서 뭐 얼마든지 인기가 있고 연애도 많이 하고 연하남도 만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연애, 화려한 연애를 하고 있지만 여성의 특성상 그 여자의 본능이 원하는 남자는 단지 섹시한 남자, 어린 남자 이런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책임감이 강하고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그 남성상을 원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혼주의자인 상태로 연애를 하면 뭐 아무래도 그 결혼에 비해서는 관계의 안정성이나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은 연애들을 몇번 하고 나면 여자가 여전히 매력이 있고 연애를 많이 할수 있는 입장에 있더라도 어느 순간 약간 현타가 올수 있더라고요. 이게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못해서 오는 현타가 아니라 분명히 결혼하고 싶지 않고 연애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연애만 했을 때 여성의 본능이 원하는 그 남성상, 남자와의 관계가 충족이 잘안 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허전하거나 공허한 기분이 들기가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비혼인 남성분들은 사실 감정적으로 좀 단순한데 여자는 확실히 좀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결혼을 한다고 그 남편이 무조건 그런 관계가 되는 건 아니죠. 복불복이 있지만 어쨌든 좋은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안정적이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될수 있지만 비혼의 상태로 연애만 했을 때는 그 연애에서 만나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이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는 확률이 결혼보다는 낮아진다는 거죠. 물론 방송인 오나라 씨처럼 20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굳이 결혼은 하지 않는 뭐 그런 모델도 앞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오나라 씨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년째 연애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관계에 결혼이 딱히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다. 결혼보다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두 사람의 연애관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이상적인 거라서 여성 비혼주의자가 여성의 본능이 원하는 안정적이고 기댈 수 있는 남성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부분이 충족되기가 쉽지는 않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비혼을 결심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성 비혼주의자와 연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